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해리스 후보 그리고 트럼프 후보 간의 95분간 이어진 토론 아마 다들 주목해서 보셨을 겁니다. 미국 대선 가장 열심히 지켜보시고 또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자마자 민주당의 특별 방문단 꾸려서 미국까지 직접 다녀온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동영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얼마 전 대정부 질문에서 예. 아주 따박따박, 네, 그 질의를 따박따박. 네, 또박또박. 예. 예, 저희가 또박또박. 따박따박도 좋네요. 예. 질문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이고. 유튜브에 정스타. 아이고, 다시 감사합니다. 스타가 되셨습니다. 자, 우선 미국 대선부터 좀 여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지난번 6월 28일 바이든 트럼프 토론을 워싱턴에서 봤거든요. 아. 그때 방미 의원단하고 함께. 네.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앙이었어요. 이제 그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게 됐는데, TV 토론 보면서 우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미국 대통령 TV 토론을 보는 나라가 어딜까? 한국일 것 같아요. 한국이요. 전에는 뭐 이제 유럽이었죠. 네.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외교, 군사, 네. 특히 한반도 상황이 출렁거리게 되니까 당연히 집중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은 TV 토론이 결정적인 한 방이기도 하고 네. 때로는 그냥 뭐 흘러가기도 하고 두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은 지금 진영 대 진영으로 네. 완전히 이렇게 정말 1대1로 뭐 한치 양보 없이 격돌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TV 토론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어제는 해리스 그 중앙일보인가요? 그 표현 잘했던데요. 초짜가 파놓은 함정에 베테랑이 걸렸다. 아, 얘기했는데 예. 그첫 번째 6월달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에서는 이제 상당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흔들렸죠. 근데 어제는 트럼프 네. 후보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트럼프가 다 물었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뭐 숫자만으로 하더라도 해리스가 63% 잘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37%.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이든이 얻었던 성적을 이번에 트럼프가 거꾸로겠죠. 얻게 되고 이제 해리스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선전하고 승기를 잡고 달려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어제 ABC가 주관한 토론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팩트 체킹을 하면서 사실은 CNN이나 또는 또그저 뭡니까 그 폭스뉴스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공영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또 공영방송들이 막다 없어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도 굉장히 TV 토론할 때 팩트체크나 이런 것들이 잘안 돼서 ABC가 공영방송은 아니고 아 그런가요? 상업방송인데 상업방송이에요? 아 ABC가 미국은 이제 상업방송인가요? PBS라고 아 PBC 공영방송이 있고 ABC, CBS, NBC 아 3대 제가 헷갈렸군요. 상업방송이 있죠. 그래도 여기는 상당히 팩트체크를 잘해줘서 오히려 네 저는 근데 굉장히 이제 좋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제 끝나고 1대3으로 싸웠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ABC 앵커가 사실상 해리스 ABC는 나에 대해서 지지자들이다. 가짜뉴스 하는 방송이다라고 늘그 공중파 방송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요. 근데 이제 뭐그 미국의 전통이 있는 그 방송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히 편향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보면서 그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앵커들이 그 거짓말 하지 마라, 예스노로 대답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3대1로 싸우는 느낌이 서양 들었을 수도 문화에서는요, 있었겠다. 그 거짓말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모욕이고 불명예인데 이제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네. 거짓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냥 통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또 수단으로 써먹는 것 같고 그 가짜 뉴스에 또 지지자는 무조건 또 이해하고 뭐 동조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알고리즘의 부메랑 아닌가 싶어요. 우리 그 뭐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습니까? 네. 뭐 보고 싶지 않은 거 안 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 예, 좀 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김정은 북한 예. 뭐 이렇게 트럼프가 제기를 하면서 사실 중국 러시아 뭐 아니죠. 중국과 북한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소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점을 트럼프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예. 예, 해리스는 독재자들하고 친한 게 그게 뭐 이렇게 좋은 거냐라고 공방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날로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게 미국의 이익이다라는 걸 이제 호소하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북도 어쨌든 그 핵무기를 자꾸 늘려가고 있는데 NPT 체제 구멍이 생겼죠. 근데 이제 김정은을 상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이제 과시였는데. 이제 해리스 후보가 그걸 또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그건 저 독재자들이 저 당신을 갖고 노는 거다. 금방 말씀대로 독재자하고 친한 게 자랑이냐. 네. 이제 이런. 근데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누가 당선되는 것이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 두 면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해리스 대통령과 뭐 트럼프든 해리스든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미국의 국가 이익입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한국은 어떤 대상이냐라는 거죠. 첫째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한 동맹이라는 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도구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도구예요. 도구. 도구요? 동맹이자 도구죠. 양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용산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옮겼습니다만 그 용산 기지를 보면 한국의 현대사의 비극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원래 원세계가 주둔했던 중국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땅입니다. 그걸 일본군이 와서 35년간 주둔했고 80년간 미군이 주둔했던데 우리의 현실이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가 우리의 운명에 예? 치명 뭐 사활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해리스가 됐을 때는 오바마 3.0입니다. 오바마 바이든이 이제 오바마 2.0, 해리스가 3.0인데 오바마 3.0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뭐냐면 전략적 인내라고 했는데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strategic patience가 아니라 negligence 그러니까 전략적 무시거든요. 방치. 네. 그러니까 무시하고 방치하고 핵 만들고 계속 미사일 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뭐 나쁘지 않다라는 네. 그런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사악한 관점입니다. 그것을 오바마 8년 유지했고 그래서 역대 정권 가운데 북핵 문제에 관해서 가장 최악의 대처를 했던 정부가 저는 오바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핵무기를 늘린 대통령입니다. 특히 북한 당시만 해도 뭐 한 자릿수의 핵무기였는데 지금 뭐 미국의 정보기관이 60개라고 하고 2030년까지 100개를 넘는다라는 건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핵무기의 숫자를 급속히 늘려라라고 목표는 아마 중국 수준으로 가는 걸 겁니다. 핵무기의 숫자를요. 예. 중국이 한 400개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일입니까? 400개까지? 지금 오늘도 지금 영변 원자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라늄 원심 분리기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시 방치 전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2.0에서. 네. 근데 해리스가 되면 그 3.0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되는 것은 보편적 가치 또 이 국제사회의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상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 이게 가짜뉴스다 이렇게 예? 하는 그 참 상식을 초월한 네. 인물이란 말이죠. 네. 또 우리한테도 방위비 뭐 5조 내라 네. 지금 뭐 1조 내는데요 5배 내라 뭐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데 그건 이제 돈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금방 이제 해리스 3.0 오바마 3.0 말씀드렸고 트럼프는 이제 오로지 자신의 공명심 자신이 무대의 첫 주인공 미디어의 초점이 되는 것에 중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또 이용하지요. 그런 점에서는 이 한반도의 상황이 출렁거립니다. 어떤 현상 변경의 여지가 있는 거죠.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저는 현상 변경은 없다고 봅니다. 이대로 이 구도로 갑니다. 한반도는 이 구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참 딜레마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국가 이익이 있잖아요. 미국은 네. 미국의 국가 이익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보면서 도구로 본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제도화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예. 예.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원하는 정부냐에 따라서 또 좌우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마가 아까 그렇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역주행한 것은 이때 여기에 최악의 보수 정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북미 대화와 접촉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 임기 중에 정권이 바뀐다는 걸 가정하면 상정하면 한반도의 이 적대적인 근친 증오의 관계를 풀어낼 그런 기회라는 점에서 또 트럼프의 당선이 갖는 의미가 있죠. 그 합참이 오늘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수발을 포착했다라는 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탄착했다는 것인데요. 뭐 참 공교롭게도 TV토론 끝나고 바로 그 이튿날 북한이 또 SRBM을 발사를 예. 한 건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평양에 여러 번 갔잖아요. 네. 특히 김정일 위원장 네.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제가 느꼈던 것은 북한 지도자의 안테나는요. 24시간 워싱턴으로 향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모스크바가 예. 1번이죠. 왜냐하면 북로 동맹이니까 예. 구조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예. 굉장히 예민한 관심이 미국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를 지도자 머릿속에 다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대화하면서 예, 예. 아, 럼스펠드가 이렇게 말했잖냐 며칠 날 네. 이런 거를 김정일 위원장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아침에 SRBM 단거리 미사일 그건 미국 겨냥한 겁니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죠. 이 다음 이제 2단계 있습니다.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2단계는? ICBM 준비할 겁니다. ICBM. 왜냐하면 SRBM은 트럼프는 관계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할 때 저 단거리 미사일은 자국의 예? 그 범위 안에 못 들어온 아니 이제 북한의 네. 방어권 자기들의 네. 국방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제 관심은 ICBM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지금 환경은 북중러 삼각 북이 북방 삼각으로 예. 지금 진영 편성이 돼 있는 입장에서 지금 북한이 냉전이 허물어진 이후에 가장 안정된 자신들의 그 체제 안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풀려야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어 할 것이고 북한이 예 그런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은 워싱턴 누가 되든지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표적인 예가 18년 전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요 미국의 중간선거 한 달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중간선거를 뒤집는데 결정적인 한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시의 공화당이 아주 그 북을 악마로 네. Axis of Evil로 네. 몰아붙이고 강압정책을 펼 때 이것을 빗장을 풀게 한 한방이었거든요. 그게 1차 핵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ICBM과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정부에서도 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네.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아마 주목을 끌기에는 지금부터 예. 11월 요 사이가 북으로서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전략적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여 그런 상황을
국내 정치에 혹여라도 이용하려고 한다면 혹여 그것이 또 뭐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계엄이나 뭐 인전 네. 이슈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 내일 이 남북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으로 몰고 왔어요. 이미 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관성적으로 설마하는 관행, 뭐 설마하는 그런 네. 속에서 그냥 발 뻗고 자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예민한 관심으로 들여다봐야죠. 예. 이건 저 연약한 꽃 같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이걸 지켜내는 것이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66조예요. 대통령은 이 국가의 수호,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을 준수해라,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의무를 진다. 이게 대통령의 책무가 헌법 66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가 수호, 영토 보전 예를 들면 독도 뭐 지우기, 네. 독도를 국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분쟁 지역으로 표시를 하는 그런 넋 빠진 정신 나간 사람을 지금 안보실장으로 또 갖다 놨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대통령, 위험한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 있다. 네.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혹여라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11월 뭐 대선 직전에요. 그랬을 때 한반도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물론 미국은 대선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떤 군사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예. 이미 또 이 세계적인 핵 구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말하자면 NPT라고 해서 핵 확산 금지라는 이 체제가 지금 60년 왔는데 네. 핵을 가진 나라끼리 동맹을 맺어 버렸어요. 그렇죠. 네? 러시아 핵 국가잖아요. 네. 한 4천 개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60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갖고 있는 또 핵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북한과 핵 동맹을 맺은 거예요. 군사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요. 즉각 자동 개입 조항까지 사실상 들어가 있는 그리고 중국도 북에 대해서 이 제재 동참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엔 규탄 성명까지도 거부하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NPT 체제를 미국과 함께 지키려고 북한을 제재했던 그 국면이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뭐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편인데 네. 예. 지금 뭐 세계 질서가 참 이제 망가진 셈입니다. 아이 정말 이게 정말 점점 더 그 중심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는 폭발 안에 들어가 거예요.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한반도의 분단과 네. 이 적대적인 구조에 대해서 고민과 고뇌와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펴고 있는 것이 너무 무모한 그래서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중점적으로 짚고자 했던 것이 왜 이렇게 됐냐 갑자기 네. 왜냐하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정부를 제가 물었어요. 근데 사실 노태우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그만두고 경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 남한의 10만 평방킬로미터를 넘어서 전 지구로 부채살처럼 폈단 말이에요. 중국과 수교했고 러시아와 수교했고 동유럽과 수교했고 북한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해서 적대적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 대한민국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노태우 문재인 시기 7대 정권 35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일동맹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일중심 일기본이죠. 남북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3협력 일본과 협력하고 중국과 협력하고 러시아와 협력하고 113입니다. 113이 3.11로 뒤집어졌어요. 3.11. 3은 뭐냐. 북한과 적대, 중국과 적대, 러시아와 적대, 그다음에 일동맹. 네. 그건 뭐 그대로고. 예. 그다음에 일중심이 됐어요. 일본 중심이에요. 예. 모든 중심에 한일관계를 갖다 놓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경제 영토는 쪼그라들었어요. 부채살이 쫙 펴졌다가 촥 접혀버렸어요. 예. 중국과 러시아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지금 LG, 삼성 지금 뭐 공장 문은 닫아놓고 팔지도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에 1조 넘게 투자했습니다. 그 14만 원 상징적인 가격에 넘기고 쫓겨났습니다.
경제 영토가 쪼그라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중국 수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흑자가 수출 2조 3천억 달러, 수입 1조 6천억 달러, 7,200억 불의 흑자를 냈어요. 그 네. 돈은 우리 돈으로 950조, 거의 1,000조 원을 벌었거든요. 1,000조 원. 네. 올해 1년 우리 총살림살이가 670조인데 1,000조 원의 흑자를 받아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적자로 돌아갑니다. 2년 동안 내리 적자예요. 지금 적자가 지금 500억 불 넘었는데요. 이게 어디서 왔냐? 바로 철진한 철진한 이념외교, 진영외교, 가치외교 뭐 이런 거 내세우면서 일본을 가운데 놓고 네. 3적대, 311이죠. 네. 113을 311로 뒤바꾼 결과 우리의 국익은 실종됐고 지금 아까 그 국제정치의 네. 위험한 소용돌이의 복판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정말 이대로 3년이 지속됐을 3년 아니죠. 2년, 2년 6개월인데. 2년 6개월. 대선까지. 예, 대선. 취임 온 걸로 하면 2년 4개월이지만 예.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으니까 뭐 대선까지 딱 이제 2년 반에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대선 계산을 하고 계시군요. 2년 6개월 간다. 2년 6개월에서 이틀 지났습니다. 이제. 아 그랬을 이제, 때 네. 한반도 남은 기간 동안 더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하고요. 특히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김병주 네. 의원 국방위원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죠. 미국에서도 저 부사령관 별 4개짜리가 가니까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아, 민주당이 네. 이제 안정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위성락 의원 예. 외교톡 전문가 아닙니까? 예. 또 이재명의 멘토로 불리는 이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예. 이렇게 해서 4명이 팀을 짜서 가서 한 얘기가 미국의 의회, 정부, 학계 그다음에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나서 발신한 메시지가 뭐냐면 첫째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로도 전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우발적 충돌이 그거였고 두 번째 윤 대통령의 생각이 한국 국민의 생각이 아니다. 민주당의 생각을 지지하는 국민이 3분지 2다. 네. 의석도 3분지 2를 야권에 줬다. 우리 생각은 이런 거다. 아, 라는 걸 이제 전하고 왔는데요. 중국을 지금 갈 생각입니다. 아, 중국 언제 가죠? 중국의 역할 지금 미국 대선 끝나면 바로 네. 민주당의 또 방중단을 예, 구성해서 예, 예. 예.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께 이제 민주당이 갔다 왔는데 이제 여야가 함께 좀 움직일 때다. 미국 대선 끝나고 좀 방미단을 예. 여야로 편성해서 좀 갑시다. 네. 경비를 좀 지원해 주시오. 아, 예, 예. 라고 지금 요청을 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외교 차원에서 국회가 이렇게 기민하게 미국도 또 중국도 다니면서 우리의 입장을 좀 알리고 한반도의 예. 평화 안정에 대해서 좀 강대국들이 역할을 좀 해라 이런 이제 요구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내 정치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예.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뭐 이름은 말씀 안 하셨지만 김태효 예. 예, 안보실 2차장 제 입에서는 얘기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꼭 총리 입에서 그 이름을 끌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끝까지 안 끝까지 얘기를 예, 그분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분, 그 제가 연배는 한덕수 총리가 아, 그럼요. 한 20살 많죠. 네, 네. 그만큼 이분은 뭐 역대 정권에서 쭉 봉사했던 분이니까 뭐보다도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꿰뚫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가 몇 미터인지 사무실이 4층에 있거든요. 네. 대통령은 5층에 있고. 예. 그러니까 아마 직선 거리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네. 예. 뭐 10m, 20m 했죠. 예. 총리는 잘해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건 또 공식적인 자리고 네. 그 거리는 적어도 1km, 뭐 1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권력은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그래서 부른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굉장히 그 인상적이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태효 차장이 그 학자 뭐 시절에 썼던 논문들 그다음에 그분이 과거에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예. 조목조목 그 지적하시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광복 회장이 더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 밀정이 있다. 밀정이 있다. 예. 예.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밀정을 권력의 복판에 두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펴고 있는 대일정, 특히 대일정책 한미일 동맹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건 완전히 이 사람 구상입니다. 이 사람 구상이. 네. 왜냐하면 저희 방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그분의 박사 논문부터 네. 그동안 발표한 논문들 거의 대부분이 일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마다 문제 없는 논문이 없어요. 예. 전부가 다 일본의 시각에서 일본의 시각이라는 건 특히 일본 우익의 시각입니다. 일본 우익의 시각은 첫 번째가 강제 병합은 합법적이었다. 순둥이 사인했다. 네. 을사늑약 고정이 사인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인도적 범죄 그러니까 성노예 강제징용 민간인 학살 이런 건 없었다. 자발적으로 매춘한 거고 자발적으로 월급 받고 임금 받고 가서 일자리 찾아간 것이고 민간인 학살 그런 거 없었다. 뭐 이런 발뺌. 거기다가 독도는 다케시마 일본 땅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이 사람이 아니, 지금 김태효 차장이 독도는 다케시마 일본 땅이라 일본 우익의 이제 핵심이 그런 주장인데 네. 그 주장을 거의 대변하고 있고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해서는 지금 인사 정책 전략 방향을 모두가 다 틀어주고 있는데 예.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독도 지우기 일어나고 있잖아요. 독도 조형물 철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독도 영상관 실시간으로 저 독도 24시간 네, KBS에서 하는 거 지금 전국에 한 500개 있으면 3분의 1 정도 없앴을 거예요. 없앴어요. 성남시에 한 50개 있는 거 다 없앴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 할 때 제일 많이 거기다 예, 한 50개 예. 영상관 설치했는데 싹 없앴습니다. 안국역 비롯해서 지하철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 그 독도 이렇게 예. 저 섬, 예. 그 다 철거했습니다. 국방부의 그 군 장병 정신교육 네. 교재 예.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영토 포기한 겁니다. 지금 실효적 지배하고 있고 예. 분쟁 지역이라는 거 부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상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확고한 원칙인데 이거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 밑에 있는 관장하에 있는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유명한 도주대사로 유명한 이종섭 국방장관 자기 밑에 행정관이 있었어요. 비서관 예. 할 때 아래 부하로 예. 있었어요. 예. 이 사람 국방장관 처음 밀어넣었죠. 예. 외교부 1차관 2차관 또 뭐 국정원 등등 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3천 명을 자기 이름으로 임명은 하지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밑에서 장난치면 당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서실장이 중요하고 안보실장이 중요하고 참모들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실장도 아니에요. 예. 차관급으로 들어가서 자기 위에 있는 실장을 지금 네 명째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네?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네. 신원식 예. 자기는 네 또 번째. 1, 2, 3차장인데 2차장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예. 자기만 홀로 붙박이로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이 정권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정권의 정체성이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네?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이. 그런데 아까 대통령의 책무에 예. 지금 반하는 네.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호, 영토 보전, 예. 국가의 계속성, 예. 헌법 수호, 조국의 평화적 통일. 전부 다 부시고 있는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목표가 뭐냐?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예. 그건 궁금합니다. 심지어 지금 저 노동부 장관 네, 김문수 뭐 우기잖아요. 오늘까지도요. 예. 오늘까지도 우겨요. 그런데 그것은 예, 대통령의 책무 위반입니다. 말하자면 국가의 계속성과 국가 수호, 헌법 존중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일본 국적이었다고 말하는데 예. 그 박명림 교수가 연세대학 예. 이분이 명확하게 그 저 전문가니까 그 저 중앙일보 칼럼에다가 제대로 정리해서 썼습니다. 국적법 일본인에게만 적용했고 네. 한국에는 조선인 호적령 그렇죠. 조선 호적으로 예. 그럼 국적이라 호적이 조선 호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친일파들이 친일 세력들이 우리도 일본 국민처럼 대우해 달라. 어? 참정권도 줘라. 네. 선거권 없었어요. 조선인이 무슨 선거권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병역의 의무도 없었어요. 일본 국민에게는 병역법이 적용됐고 예.
이제 우리는 나중에 징용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징용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강제로 끌어간 예. 거죠. 그러니까 국가 없는 국민이죠. 비국민이었습니다. 비국민. 이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사람을 임명하고 지금 국무회의를 한다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씨는 사실 일본 내각회의에 가서 앉아 있을 사람이에요. 네. 어? 안보실 차장은 일본 총리 그 밑에 있는 내각 조사처 있습니다. NSC 같은 거예요. 조사처 차장을 해야 할 사람이 지금 한국 대통령실에 NSC 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서적으로는 이미 마음이 떠났죠. 예, 떠났죠.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오늘도 돌아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참 답답한 노릇인 건데 야당과 국회가 어떻게 장윤선 TV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취재 편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그런데 뭐 힘이 많이 부족하고 저는 우리 국민을 그치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지도자를 잘 만나서 온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저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6월 달에 미국 가서도 그 조야에서 느끼는 게 한국의 키가 엄청 자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영국, 프랑스, 독일급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국격과 국가적 자존심, 독립국가로서 독일, 프랑스, 영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시아의 영독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국민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은 일본에 무릎 꿇고 일본 힘이 아니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을 지킬 수 없다 하는 네. 그런 망상. 이 사람의 발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그겁니다. 한일 관계에서 걸림돌은 뭐냐? 한국 시민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이다. 예,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하손해상을 받은 외국 현직 공직자로서는 최초의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외교 안보를 하고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국의 한국을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요? 한국을 아마 뭐 제가 자료를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예. 아마 일본 돈으로 공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돈으로.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원조인 안병직 선생이 네, 네.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맞아요. 확 변했거든요. 예. 변했는데 여기 이제 일본 문부성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돈으로 가난한 학자들을 매수한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검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불행한 일입니다. 한 지식인의 한 지식인의 그런 위험한 사고가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우리 사회 주변부의 한 줌의 뭐 지식인이나 또는 한 줌의 세력으로 있을 때는 뭐 우리는 양심의 자유, 뭐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권력의 심장부로 진입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임명하는 사람마다 어디서 골라왔는지 그렇게 다 뉴라이트를 네.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치명적인 우리 역사 관련 네.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 주권을 부정하는 그 자리에 다 박아넣는단 말이죠. 게다가 김태호 차장 무슨 얘기했냐면 해리스 참모들 자기가 좀 가르쳐 참교육하겠다. 오만한 얘긴데요. 예. 엊그제 강연에서 예. 해리스가 되면은 그 참모들이 예? 생소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가르쳐야 할 것 같다고. 예.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에 취하면 네.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데 그것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마치 모든 뭐 사법 문제가 해결이라도 된 것처럼 이른바 통치자의 언어로 마포대교 왔다 갔다 허리춤 그리고 막 손으로 지시하면서 자살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인 아주 광폭 행보를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진국은 상식이 통해야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선진국 반열에 갔습니다. 네. 갔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지금 상식에서 다 벗어났지 않습니까? 상식에 반하면 결국은 미국 독립혁명을 불지른 것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입니다. 상식.
식민지가 상식이 아니다. 어? 독립이 상식이다. 어? 왜 자연의 법칙, 조그마한 섬나라가 이 대륙을 지배하는 거, 이건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난다. 독립이 상식이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상식을 계속 깨뜨리고 상식을 배반하는데요. 저는 몰락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몰락의 징후다. 김태호 차장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래서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냐 그랬더니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요. 네. 정말 쓴소리하는 사람 지금 뭐 용산에 어떤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그 외교부 장관이 참 대한민국의 명문가입니다. 할아버지가 네. 조헌영 선생,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셨고 네. 재헌국회의원으로 헌법을 만든 다섯 명 중에 들어갑니다. 그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조지훈 선생, 조지훈 네. 시인. 시인. 응? 아버지죠. 4.19 한 달 전에 예? 4.19 혁명의 노래 예? 또 그 이 권력에 취한 자, 독재자는 망한다라고 경문 같은 것을 4.19의 결정적인 그 지식인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의 노래를 지은 분이고 지조론을 쓴 분인데 그는 정통 외교 관료로서 이렇게 3.11로 가면 안 된다. 3적대. 왜냐하면 1.13 그건 맞죠 했더니 동의했거든요. 네. 그건 맞습니다. 쭉 자기 그 1.13 뭐냐. 1동맹, 1기본, 3.5 협력으로 온 게 맞는데 지금 3.11로 뒤집었거든요. 3적대, 북한, 중국, 러시아 네. 이거 뒤집은 거 1중심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 소신 그 태용 장관이 네, 예. 외교사령탑으로서 소신 관철하시오. 아니면 예. 직을 던져라. 예. 관직은 유한하되 이러면 영원한 것 아니냐. 아, 이런 가문의 집안인데 예. 아마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만둘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 있어야 우리가 이 정권에서 그나마라도 뭘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화도 나고 답답해지고 희망을 좀 희망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지금 예.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일단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10월 재보선 국면이 열리면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더 많이 흔들릴 거다. 특히 이제 의료 대란 문제 때문에 예, 예. 이게 뭐 70대들까지도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좀 용인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네, 있는 걸로 그러니까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그 좀 귀에다 대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3월 9일 날 2년 전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에서 0.73%로 이겼잖아요. 24만 표로 네. 이기고 나서 3월 10일 날 첫 당선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뭐냐. 저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 헌법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나마 그래도 임기 후반을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반 다 못 갑니다. 2년 반 다 못 간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그냥 국민이 아닙니다. 네. 피로서 눈물로서 희생으로서 여기까지 온 국민입니다. 이 상식을 배반하고 얼토당토하는 권력을 2년 반 동안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그 개연말입니다. 이게 실제 가능한 일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죠. 예. 근데 워낙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왜냐하면 그걸 상정하는 시나리오는 북한의 우발적 남북 간의 네. 우발적 충돌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네. 참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까지 윤석열 정권이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괴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늘 경고 사이렌을 보내야 된다. 맞아요. 사이렌을 울린 거지. 예, 예, 예. 사이렌을 계속 울리는. 네, 뭐 증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사이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이렌은 필요하다. 특히 이 정부에서 네. 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인사들이 전반적으로 소위 국무위원들이 야, 자격이 있는 거냐라는 국민적 판단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네. 시작을 해서 다 줄줄이 국민들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지금 국무위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이분들이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걸로 보이고요. 예. 참 그 뭐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뭐 의료면 의료 어느 것 하나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게 없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역사 문제를 손댄 것은 그는 뭐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죠. 사실 그 헌법에 무슨 사건이나 인물을 집어넣는 헌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어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3대 핵심 정신을 박아넣었잖아요. 첫째가 네. 뭐냐면 3.1운동, 3.1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전에는 조선이었잖아요. 네. 대한제국이 있었지만 불과 그 1919년이면요. 나라가 망한 지 9년인데 1910년까지는 네. 이른바 황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9년 만에 예? 나라가 대한민국은 공화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네. 공화제로 한다. 예. 민국 공화제를 아무런 거부가 그거는 당시에 2천만 조선민 중에 일치된 합의였어요. 네. 왜냐하면 왕이 나라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정남이도 떨어지고 왕의 시대는 끝나버린 겁니다. 네. 공화제로 왔어요. 그래서 이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의 핵심 공화제를 못 박은 거죠. 공화제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체죠, 국체. 네.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하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강조를 해서 입만 열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체가 뭐냐고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예. 그것도 공화정입니다라고. 양반이 또 공부는 잘한 분이기 때문에 네? 공화정. 네. 공화정의 핵심은요. 결국 왕이 주인이면 왕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면 공화정인데 공화정을 주인의 지위를 주인을 잘 모시기 위해서 삼권분립으로 제도를 짠 거거든요.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눠가지고 권력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주권을 국민 주권을 관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4.19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이잖아요. 네. 민주주의 정체입니다.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핵심은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다음에 법치주의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인데 국회 참석 안 했잖아요. 네. 국회 무시하잖아요.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자체도 부정하는 거거든요. 법치주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공화국은 무너진다. 네. 지금 공화국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요. 예,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일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입틀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 헌법 4조에도 있고 전문에도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이게 국시입니다. 국시.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반공이 국시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국회의원이 구속도 됐잖아요. 유성환 의원이라고. 그런데 예. 우리의 국시가 뭐냐.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국시거든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적 통일의 길을 완전히 꽃괭이로 다 파버렸잖아요. 적대적 근친증오의 관계로 돌아간. 그래서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취임이 아니라 당선 첫 번째 얘기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존중하시라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헌법을 존중하시라. 예, 오늘은 우리 국민이 그 바람에 헌법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시간을 많이 무려 18분이나 넘겨가지고 예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장윤선 화이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